그런데 지금 이 국가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어떤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한 대표 추미애 대표의 발언 때문에 국민의당과 또 공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공당이기 때문에 여당은 아무렇게나 하고 야당을 죽이려고 해도 또땀 맞고 발길질 당하면서도 울면서 저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야당은 원래 네. 정부나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를 하는 겁니다. 발목을 잡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아까 발목 잡는 게 무리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추경 예산을 짜가지고 잘못된 것은 깎아내려야죠. 네. 근데 야당은 무조건 잘못하고 여당한 건 전부 옳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당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죠. 지금 언론을 한번 아침 신문도 한번 뒤져보십시오.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라든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런 사람은 장관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전부 다 사설입니다. 그런데도 임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인사 배제 오온 측을 내걸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또 취임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본인들은 안 지키면서 그걸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야당은 그걸 국정 발목 잡는다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이낙연 총리라든지 김상곤 교육감이라든지 문제 많습니다. 다른 야당들 다 반대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국정을 표류시켜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 크게 문재인 정부 출범은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 돕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또 그렇게 하느냐고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승적인 견지에서 여당이 잘 되게 해주고 정부가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 전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걸 잘못했을 때 비판한 것이 야당 아니겠냐 하는 논리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는데, 야당은 무조건 잘못한 거고 여당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이렇다면 야당이 필요도 없고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당의 행동이 좀 국회를 해산해야죠. 무리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여당보다는 이 국민의당, 야당인 국민의당의 국민 지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현재 국민의당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이 좀더 차갑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유미 사건이 터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이다 보니까 좀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이제 쏠리는 그런 여론이 현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론과 여론조사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여론조사 응답률이 10%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1,000명을 샘플을 뽑으려면은 1만 명 이상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론조사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향도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꼭 국민의 민의가 정확하게 100% 반영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대표와 관련된 이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기회에 추미애 대표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더불어의 교만과 오만을 반드시 시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준용 씨 취업비리 관련해서 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또 국민의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던데요. 위원장께서도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아, 지금은 동의를 합니다. 그 전에는 저희 이유미 사건에 저희들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그랬었는데, 사실은 문준용 씨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이 본질입니다. 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먼저 제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별로 국민의 관심을 못 받으니까 이유미라는 분이 언론의 관심을 좀 받게 하려면 증거를 좀 조작해서라도 제보자가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과잉 행위를 해가지고 문제가 커졌는데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이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또 처벌을 받고, 그리고 문준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그 본질적인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현직 대통령 아들과 관련된 문제고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에다 맡겨가지고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건데, 저희들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주장을 하려고 했지만, 저희들 수사도 지금 추미애 대표가 나서가지고 완전히
사실상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휘를 하고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본질 사건도 네. 특검을 통해서 하고 이것도 만일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검찰 수사를 돕긴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저희 사건도 같이 붙여서 해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네. 뭐 저희 사건이야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되기를 바라고 뭐 특검이 그 사이에 더불어당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데 출범이 이렇게 빠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멀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특검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문준영 씨 최비리 관련해서 그 문제는 있다고 아직도 국민의당은 인식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당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 국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어떤 정치적 갈등을 가져오지 않을까 막 이런 우려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미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입장에서 봐서라도 깨끗이 규명을 하고 명명백백히 밝히고 가는 것이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국민의당이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들 봤을 때 뭐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좀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좀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고심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또 국민들에게 국민의당의 어떤 모습들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고민하시는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고민하고 계시나요? 저희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대선 패배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당이 사기도 잃고 좀 여러 가지 용기도 잃고 그랬는데 이 사건까지 네. 터져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선평가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대선평가 패배의 결과를 놓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치유를 하고 또 당을 바꾸고 고칠 수 있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가지고 양위원회가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평가 결과가 나오고 혁신 조치가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 역시 또 다시 저희들이 해야 될 네. 소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네. 성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였죠. 우상호 의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국민의당과 이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통합해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이 정치 발전에 도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이 이후에 국민의당과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통합이나 협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통합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 협치 구도를 네. 인위적으로 깨버린다는 것은 국민 배신이 때문에 있을 수가 없고요. 또 호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불어당이나 네. 문재인 정부가 호남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네. 관심을 가져주지 만일 더불어당에서 혼자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면 네. 권력의 속성상 권력은 남용이 되고 자의적으로 행사를 하고 해가지고 제2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지난번 노무현 정부가 민주당을 깨고 나가서 열린우리당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권력을 운영할 수 있는 절대 과반수를 확보를 해버리니까 네. 호남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얼마나 차별당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당이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선의 경쟁을 하고 호남에 대한 배려를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고 국민당이 없어지면 금방 달라질 것이라는 네. 것이 많은 분들이 다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은 통합에 있을 수가 없고 야당이지만 또 도울 것은 확실히 돕겠다 네.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